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웬일이래? 그러게, 불법으로 넣었는데 폐기시켜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잡고 생각했어? 진짜 기절을 노리시네. 네. 네. 저지스러웠어요, 저게. 그러니 더러워지지. 더러운 거는 그만두고, 남이 저기 예산을 갖다 잡고. 가만있어 보자. 이게, 이거면은 괜찮은데, 친우 하고 그제 통화를 했는데, 고물의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손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 괜찮아요. 그 빠르면 되지. 이러는 거 보니까 파손됐다는 얘기죠. 모두 세 개가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남의 귀한 물건을. 응? 경사스러운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아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제작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해당 택배업체의 물류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업체 직원. 그러나 영상을 보고는 말이 바뀝니다. 우리만 뭐 있겠습니까? 전 택배사가 다 그래요. 관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물류센터의 작업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택배사는 서로 재산을 까먹기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자꾸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10년 전보다도 지금 더 내려가 있으니까 쉽게 해서 재단가 주고 쓰고 사람들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누가 저렇게 하겠느냐, 내 직장자한테 생각하면. 근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지금. 왜? 나 살아야 되니까, 전부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 그리고 결국엔 빨리 처리해야 되고 빨리 보내야 되고 빨리 배송해야 되는 그런 수급이 됐지 않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도 이런 일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 오렌지 주스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외국 제품. 그걸 뺏어 그냥 먹더라고요. 그 나머지 이제 삐져나온 부분을 염해서 이제 테이프로 붙이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붙여버려요? 그 테이프? 붙여요. 테이프가 다 있어요. 가위랑 박스 같은 게. 그 주변에 있어. 어떤 포장 절차나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용물을 감싸기만 하면 돼요. 그게 감싸는 데 필요한 도구는 오직 테이프. 테이프로 그냥 다 똘똘 마는 거예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품 훼손 문제에 대해서 본사는 어떤 입장일까? 원가가 드는 부분들을 절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용직에 대한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렵고 정말 많은 사물들을 취급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감독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고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충분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고요. 직접 찾아가서 조금만 성의도 보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모자 세 개만 사라졌던 택배업체 역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칼로. 아, 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칼로 도래해서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장이 무슨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뭐 하루에 200명, 300명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찢어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네, 대리점에 사고 접수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 상황.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어느 한도에까지는 사고 처리 담당자가 내역을 확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객님께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16일 고객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저희가 보상금을 입금해드렸습니다. 택배 피해 대부분은 물품 파손이나 분실. 그런데 소비자 고발 게시판에 올라온 또 다른 제보. 놀랍게도 일반적인 파손이 아닌 도난에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유통업을 하는 제보자는 택배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테이핑한 거고 네? 이 뒤에 보시면 지금 택배가 돼 있죠? 네네. 보시면 이게 자연 파손이 아니라는 게 칼로 이렇게 돼 있죠? 상자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칼로 가른 흔적이 보입니다. 단순한 파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뜯은 자국이 있죠? 지금 특히 여기 보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보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박스로 지들 개봉을 해서 이렇게 기계가 없어진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만 사라졌다는 것. 결국 빈 상자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휴대전화는